오늘 에스라서 6장 말씀입니다. 밤잠을 설치면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잠을 자지 못하니까는 늘 피곤하고 매사가 짜증스럽고 예민하니까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오래가면 신경쇠약으로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염려나 불안이나 또 답답하고 괴로운 일로 설칠 수도 있습니다. 또 악한 영이 또 역사에서 잠을 잘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에게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보약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기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만 대면 바로 코골아 버립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나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죠. 헛생각을 나게 하는 못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하죠. 악한 영은 떠나가라.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올 때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잠이 안 오면 자꾸 다른 것 보거든요. 뭐 텔레비전을 보든가 움직여서 돌아다니다든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그 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잘 수 없는 그 밤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잠을 들지 못하게 하실까?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잠을 자지 못하는 그 밤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정말 잠이 안 온다면 주님을 높이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밤으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역대 일기를 읽히는 모습이 1절에 나와 있지요. 그날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근데 그날 밤이 어떤 밤이냐면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첫 번째 잔치를 베풀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이 민족의 원수 화만의 음모를 어떻게 왕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고심하고 예스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하만은 어땠습니까? 하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달아죽이려고 강계를 부리고 밤새 궁리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집 앞마당에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형틀을 세워놓고 다음 날 새기를 기다리던 그런 밤이었어요. 2절 3절 보니까 왕은 그 밤에 왕을 암살하라는 그런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도 아무 보상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만은 가장 높은 지위에 그 일로 오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범한 사람 같으면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모르드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고발하면서 주변의 눈총도 받았을 것이고 또 자기 고발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왕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왕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상급 받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거 섭섭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서운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세요. 그때 만약 그 상급을 받아버렸다면은 아마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정확할 때 모르드개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일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혹시도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낙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일에 충성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처지를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상해요. 낙심도 돼요.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르드개가 받아야 할 상급 이미 받아버렸더라면 하만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일에 충성하면서도 상받지 못한 일, 또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한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만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에도 사람을 미워합니다. 모르드개를 미워하는 계기가 있어요. 3장에 보면 모르드개가 있을 때 하만이 앞을 지나는데 모르드개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경배를 안 해요. 그때부터 하만은 이 모르드개를 괘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내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하만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런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기분 나빠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우리 마음에 미움을 키우는 그런 기회가 되죠. 또 불평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밭이 또 우리 심령이 정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정말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는 하만이 딱 맞춰서 도착을 합니다. 이제 모르드개를 죽이는 그런 허락을 받으려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왕궁돌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모르드개를 달아매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밤새 음모를 꾸몄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반대로 그 백성을 살리시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려고 부지런히 일하셨을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말하는 것도 정말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만한테 이렇게 말했다면 자네 일찍 출근했구만. 자네 모르드개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이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마 하만이 계획한 대로 모르드개를 달아매려고 준비한 멘트를 날렸을 거예요. 아, 그 사람 정말 천하에 몹쓸 사람입니다. 정말 가까이 두면 안 될 사람입니다. 빨리 죽여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라고 하만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만 머리에 스쳐간 게 뭐예요?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죠.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왕관을 씌우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내를 다니며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것이오라고 외치고 다니게 합니다. 그때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네가 가서 모르드개에 그렇게 해라 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그때 하만과 모르드개의 기분이 어땠을까? 모르드개는 말 위에서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또 행복해서 그 미소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편 하만은 어땠을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황당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괴로워서 성을 돌고 나서 머리를 싸매면서 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한테 갔더니 아내도 축복하고 좋은 소리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제 굴욕당했으니까는 이 모르드개에게 맞으면 틀림없이 망할 것이오라고 아내가 말을 합니다. 또 손쓸 틈도 없이 에스더가 불러내죠. 그리고 7장에 보면 악한 하만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달리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왕의 불명증도 또 이 모르드개가 받을 상급이 연기된 것도 그리고 정말 하만이 새벽같이 왕 앞에 나온 것도 또 왕이 이 하만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살리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잠 못 드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오늘 하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이 더디어 오더라도 또 내게 축복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들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선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